섬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이렇게 휴양나무로 휴양목에다가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앞에는 꽃이고요. 여기는 무궁화고요. 무궁화 꽃 피면은 항상 예쁜 무궁화고요. 이거는 집동나무입니다. 기계천지로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정원 관리는 직접 손으로 한답니다. 사우스미 농원입니다. 이쪽으로도 보면은 꽃이 엄청도 많이 있고요. 이쪽으로 주먹나무서부터 바우스미 농원에 심어져 있는 정원입니다. 이쪽으로 루드베키아서부터 꽃서부터 이제 언추리꽃서부터 나리꽃서부터 일찍 꽃이 예쁘게 내 모습도 보인다. 네, 모자도 보이네. 날씨가 엄청도 좋아가지고요. 우리 작품 소나무도 보입니다. 이게 제일 앞뒤는 작품 소나무입니다. 하늘 좀 보세요. 와, 예쁘죠? 3분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2022년 7월 2일 토요일 날짜 기억하면서 영농 일지 텃밭 농사 정원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소나무, 작품 소나무들 다 전지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랍니다. 장마후 꽃이라 엄청도 많이 자라 있어갖고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성모님 앞 할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찍을게요. 만나요.